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삼성전자의 공장을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저 들어가면 또 인천공항 세 개죠. 네. 이 건물 하나 그러세요. 이재용 부회장이 상당히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공장 하나 짓는 돈이면 인천공항을 세 개 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화성 공장을 방문해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제 이 부분에 상당히 주목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몇 차례 만났습니다만 공장을 방문한 거는 작년 7월인가요? 삼성전자의 인도 공장. 그때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삼성 공장으로는 처음 간 건데 지난번 인도 때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인도 때 만났을 때는 뭐 90도로다가 고개를 숙이고 또 굉장히 그 긴장을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그동안 좀 만남이 좀 거듭됐지 않습니까? 기업인들과의 대화도 있었고 해가지고 만남 자체로는 7번째 만남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비교적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그럴까요? 뭐 그런 모습이 상대적으로 인도 때 인도 현지 공장 때의 만남과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아마 다음 달 아니면 이번 달 중에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선우 부대변인은 어떠세요? 굳이 시점에 그 집중을 해서 보면은 뭐 비판적인 목소리는 있을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근데 좀 따로 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말은 그 기업의 어떤 선제적인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수출도 부진한데 그 수출이랑 굉장히 동행해서 같이 가는 게 어떤 기업의 설비 투자나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그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강성부 대변인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 문재인 정부가 정말 강조했던 것은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 혁신 성장이란 말입니다. 네. 제4차 산업, 그리고 중소기업과 혁신기업들을 통한 경제 성장. 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가서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혹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다시 대기업 중심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관측이 담긴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방송 오전에 어디 방송을 하는데 여당 의원하고 만나 사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만이더라고요. 그렇게 비칠 수도 있겠다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사실은 좀 저는 이 상충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혁신 성장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우리 많은 통계 지표를 보면은 경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경제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 산업 구조는 일단 대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상황이니까. 대기업에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존에 유지해왔던 뭐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 이거는 버릴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혁신 성장을 해나가려면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규제 혁파를 정말 과감히 해줘야 되겠다. 그다음에 노동에 상당히 지금 경직성이 있고 지금 기득권 노조가 너무 강성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대통령 특별히 주문을 안 하고 있어요. 기득권 노조에 대해서. 근데 노동개혁도 따라줘야 기업이 일할 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실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제 기억에는 지난주에 말이죠. 우리 3분기인가요? 지난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에 이어서 상당히 오랜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대단히 우리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또 한국은행도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고 말이죠. 지금 보면 1분기 경제 지표는 대체적으로 설비 투자가 무려 10.8%나 감소했다는 게 나오죠. 건설 투자 0.1% 감소, 수출 2.6% 감소, 수입 3.3% 감소. 이런 좀 우울한 경제 지표, 1분기 경제 지표와 관련한 우울한 소식이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다음 날에 2분기에는 우리 경제가 회복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실업률, 외환 보유고 등 국가 경제의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1분기의 부진을 극복하고 2분기부터는 점차 회복되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입니다.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문재인 대통령의 저 부분은 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을 저렇게 본다. 기조는 튼튼하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좀 안 좋게 나왔지만 2분기에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한 것 같은데 워낙 1분기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상황 인식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 판단하거나 좀 안이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1분기가 이른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상황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대통령이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경제적 메시지라는 게 어떤 그 희망, 꿈 이런 미래에 대한 그 심리 네. 요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측면을 경제는 심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하죠. 측면이 네.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그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가장 크게 빠졌던 것이 투자 지표입니다. 마이너스 10.8% 두 자릿수로다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데 이 삼성 공장을 방문한 가장 큰 것도 보면은 이 투자 금액이 얼마냐면은 133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비교적 그 현 정부 들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곳, 그것이 SK였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인데 SK 하이닉스가 지난번에 120조 용인 클러스터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번에 133조 이른바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표한 건데 이런 투자를 그 어떤 독려하는 그런 측면의 모임 저 성격이 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자 하는 기업 에 대한 어떤 요청 같은 것일 수가 있고 그리고 2분기는 1분기는 좀 나빠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분기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 다시 말해서 밑바닥이 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상대적인 지표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망 그리고 또 어떤 그 경제에 대한 심리에 대한 어떤 그 안정 이런 것들을 그 함께 고려해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2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한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1분기에는 사업을 준비한다. 2분기에는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2분기에 실집행률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종합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대로 2분기에는 경제가 회복돼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반가운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경제를 보다 낮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겠죠. 그런 일환으로 삼성전자 공장에도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하나, 행보 하나하나에 쏟아지는 관심이 정말 큽니다. 그것이 특히 경제 문제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와 관련해서 시청자,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